우리가 물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쉽게 찾아쓰기 위해서 관련 있는 물건들끼리 모아 정리하는 것처럼 데이터도 관련 있는 것들끼리 묶어서 저장 관리하면 이용하기 편리하고 검색할 때 도움이 되겠죠? 이와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할 때 데이터 저장 및 기록을 구조화, 조직화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설계 과정이 바로 데이터 모델링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모델링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가장 활발히 사용되는 분야가 바로 기업 경영 정보 시스템입니다. 기업의 데이터 모델링은 안정적인 시스템과 데이터 관리를 지원하고 이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과 창출에도 도움을 주죠. 이와 같이 기업 경영에 큰 역할을 하는 데이터 모델링의 필요성과 좋은 모델링을 하기 위한 모델링의 기본 원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모델링의 필요성과 모델링의 기본 원칙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데이터 모델링의 필요성을 진술할 수 있고 모델링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원칙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모델링의 필요성. 자, 우선 데이터 모델링의 필요성. 그러니까 우리가 왜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는 걸 필요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모델링이 왜 탄생하게 되었는지 우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업 정보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초기에 기업 정보 시스템들은 저장 매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한 배치 위주의 정보 시스템을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이때 이 배치 시스템이란 시스템 위주의 프로세싱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공과금 납부 같은 그런 시스템들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로우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류해서 파일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된 데이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조금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해서 그 결과를 레포트 형태로 아니면 고지서 형태로 제출하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온라인 처리 시스템이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온라인 처리 시스템은 실시간 처리를 기본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사용자 위주의 처리 형태로 옛날에는 기계가 훨씬 더 비쌌기 때문에 사람이 기다리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람의 인건비가 훨씬 비싸기 때문에 사람이 기다리면 안 되고 컴퓨터가 사람이 원하는 정보를 그때그때 처리하도록 해야지만 합니다. 즉 실시간 처리를 목적으로 하고 결국 시스템의 퍼포먼스는 굉장히 저하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지속적으로 사람의 요청을 대기 상태로 기다리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온라인 처리 시스템이 태동되었을 때 기존에 사용했던 데이터 프로세스 중심의 데이터 관리 기법,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다뤘던 구조적 방법론에 의한 그런 처리 방법론은 정보의 고립화란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중복 없이 정확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정보를 이렇게 기존에 있던 구조적 방법론으로 처리하게 이제 방법론에 의해서 정보를 만들게 됐는데 이때 정보와 프로세스 사이의 연관성이 굉장히 저하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이로써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어떻게 하면 중복 없이 이걸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정보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설계나 개발 문제보다는 업무의 파악, 즉 업무에 사용되는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론을 이루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프로세스 중심의 정보 시스템 분석 설계 기법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진정한 정보 시스템의 핵심은 데이터 정보를 어떻게 하면 중복 없이 정확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을까가 훨씬 더 중요한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